그리고 이어서 바로 대학부 남자 결승전, 1500m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현서, 손세진, 김효빈, 전성진, 김진우, 임강철, 허태성, 김지훈, 조현욱, 김은빈, 우지환, 강만세, 강동석 선수까지가 나서겠습니다. 기후 조건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현서 선수가 자신의 최고 기록을 오늘 이 대회에서 다시 한번 수립해줄 수 있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현서 선수고요. 또 대회 기록이 3분 49초 08, 동아대학교 김복주 선수가 세운 기록인데 본인의 기록을 5초 정도 앞당긴다면 이 기록도 좀 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거리 선수들은 3분 49초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 기록이거든요. 네, 자 사실 출발했습니다. 네, 출발했고요. 이현서 선수가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같은 대학교 소속인 손세진 선수가 좀 더 페이스를 잘 리드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국대 소속 선수들이 1번, 2번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역시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만세 선수가 지금 가장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소속의 강만세. 사실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선수인데 초반부터 한번 페이스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인천대학교는 지금 문보성 코치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인천대학교 선수들이 계속해서 대회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자, 오늘 강만세 선수가 앞에서 페이스를 잘 리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만세의 뒤를 이어서 임강철 선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임강철 선수도 지난해 충남체고를 졸업하고 이제 동원과학기술대 1학년인데요. 네. 자, 대학부에 진입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임강철 선수가 선전하는 모습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 바퀴가 이제 끝이 났고요. 선수들이 좀 빠르게 트랙을 돌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1500m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 간의 자리가 바뀌는 일이 상당히 또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이 1500m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종목이기 때문에 중거리 종목에서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우리 선수들이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리 싸움을 벌이고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강철 선수가 지금은 가장 앞에 있고요. 그 뒤를 우지환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록이 좋은 이현서 선수는 중간 지점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강철 선수가 아주 화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한국 국제대의 우지환 선수도 적극적인 레이스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지환 선수가 과연 저 페이스대로 끝까지 달릴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지환 선수의 개인 기록은 4분 48초 11, 19년도에 세운 기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역시 우지환 선수 개인 기록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고 말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는 11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손세진 선수가 앞에서 지금 페이스를 끌어주고 있는데요. 네. 자, 손세진 선수가 여기에서 좀 더 페이스를 올려야만 같은 학교 소속인 이현서 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세진이 가장 앞으로 나서서 레이스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효빈 그리고 이현서 이렇게 3명의 선수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네, 손세진 선수는 최고 기록이 3분 58초거든요. 네. 현재 대학교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자, 3학년 소속인 이현서 선수가 더 좋은 기록이 나오도록 페이스를 좀 더 이끌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손세진 선수가 레이스를 이끌고 있고 이제 마지막 바퀴만을 남겨놓고 있는 남자 대학부 1500m 결승전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선수들 간의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이 메달의 색깔 끝까지 향방을 알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체육대학교 소속인 김효빈 선수도 두 번째 위치에서 아주 잘 달려주고 있는데요. 네. 자, 본격적으로 제 200m 정도를 남겨두게 되면 스퍼트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과연 이현서 선수가 라스트 스퍼트를 어떻게 하게 될지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 소속인 김효빈 선수와의 치열한 각축전을 어떻게 벌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김효빈 선수가 계속해서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선두 쪽에서 자리 바꿈이 있어요. 네, 김효빈 선수가 아주 좋은 위치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현서 선수가 막판 스퍼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현서 선수가 결국 치고 네, 나오죠. 이걸 치고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현서 선수가 이러한 점에서 강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현서 선수는 뒤쪽에서 안전하게 게임을 하고 네. 끝까지 자리를 잘 지킨 가운데 120m 지점에서
스퍼트를 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현서 선수가 마지막까지 세 번째 자리에 있다가 튀어나왔고요. 그 뒤를 이어서 손세진 그리고 김효빈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4분 00초가 나왔는데요. 자, 사실 이현서 선수는 3분 54초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페이스 자체가 빠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록은 작성되지 않았네요. 자, 마지막 이현서 선수가 속도를 올리는 장면인데 정말 명장면이 나왔어요. 네, 이현서 선수의 강점이죠. 저기 스퍼트가 굉장히 우수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차분하게 뒤쪽에서 잘 자리를 잡고 있다가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서 120m 스퍼트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 김효빈 선수가 막판까지 레이스를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위 손세진, 3위는 글쎄요.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4분 00초가 나왔는데요. 자, 아주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만 자, 우리 선수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0월에 펼쳐질 전국체전에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 기록들을 모두 수립해 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정말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해주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아직 트랙을 빠져나가지 않고 기록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